추가 복귀하자마자 주임원사랑 같이 벌집 될 뻔한 썰. 에드윈님께서 올려주신 썰왕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모건님. 항상 유튜브로 즐겁게 시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튜브 보니 재밌는 썰들 많이 올라오길래 저도 군대에서 나름 재밌지만 오싹했던 경험이 있어서 한번 올려볼게요. 저는 경기도의 무슨 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했습니다. 부대 특성상 저는 본부 중대 수송소대였고, 1, 2, 3 중대는 전투 중대로, 각 중대는 영외에 있는 탄약고 및 진지에서 3개월씩 경기 근무를 나가는 그런 희한한 부대였죠. 때는 바야흐로 제가 일병 3-4개월쯤 1차 9박 10일 정기 휴가를 마치고 상당히 우울한 마음으로 부대를 복귀한 뒤 내무실에 들어갔는데, 평소에 갈굼은 기본이었던 업무도 개패급인 상병 고참이 저를 미친 듯이 반기면서, 아유, 아, 우리 땡땡이 와서, 아이고, 휴가 잘 갔다 왔고, 저녁 안 먹었지. 일로 와봐, 일로 와. 같이 PX 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속으로는, 이 새끼가 나 휴가 간 동안 뭐 잘못 처먹었나,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아우, 그래. 내가 말이야, 아유, 우리 땡땡이는 없는 동안 아주 내가 보고 싶어 죽을 뻔했어. 아유, 우리 귀여운 우리 땡땡이, 아유, 말. 아유,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소대 선임 중에 누구 후임 갈구다가 영창 갔나? 그거 보고 일어나? 왜 갑자기 이 난리를 치는 거지? 수없이 물음표를 남긴 채 반강제적으로 PX에 끌려갔죠. 그렇게 미친 듯이 짬뽕면과 과자를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자식의 진심이 뭔지, 대체 왜 이러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건 모든 게 함정이었죠. 한참 그 고참과 냉동 과자를 먹던 중, 이 새끼가 본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유, 땡땡아. 네, 땡땡 장모님. 아, 야, 잘 먹었어? 소화되기 전에 내가 빨리 말할게. 잘 들어. 미안한데, 야간에 내가 운행이 잡혀 있어. 선탑자가 주임원사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야맹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야간 운행이 좀 제한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좀 가줘. 네,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땡땡이밖에 없어. 그럼 내가 수송원님한테 운전병 바꾸라고 보고 드릴게. 아, 맞다. 운행 출발은 19시야. 현재 시각 18시 30분. 이 새끼 남발하면서 속으로, 휴가 복귀하자마자 A급 전투복도 못 벗은 상태로 PX 끌려와서 야간 운행을 주임원사랑 같이 나가라는 말을 듣고, 그것도 심지어 운행 시간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얘기하는 이놈을 죽일까 말까 고민했지만,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그 폐급 상병은 야맹증? 뭐 그딴 건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렇게 운행이 30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꾸역꾸역 냉동만두를 입에다가 쑤셔놓고 환복하려고 소대 복귀하라는 찰나, 저 멀리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이신 주임원사님께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야, 땡땡이! 너가 오늘 나랑 오늘 야간에 땡땡피 가는 운전병 맞아? 네, 맞습니다. 하! 너 새끼가, 너 땡땡피 가는 길 알아? 야간 운행해봤어? 땡땡피 가는 길 알고 있습니다. 야간 운행은 훈련 때 해봤습니다. 부대 특성상 112등병한테는 야간 운행을 잘안 시켜서 저도 생각해보니 훈련 때 빼고 야간 운행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 그러잖아! 원래 19시 출발인데 일정이 좀 급해서 지금 바로 가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환복할 시간도 없이 A급 전투복을 입고 운행을 나갔죠. 각종 마스타와 건빵 등을 싣고 가는 길에 주임원사님은, 휴가는 잘 갔다 왔냐? 휴가 복귀하자마자 운행 내보낸 건 너무하네. 수송군한테 나중에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런저런 잡담을 하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즐겁게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임원사님도 뭐 기분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고 좋아 보이셨고요. 하지만 우리의 그 즐거운 데이트는 딱 여기까지라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땡땡피에 도착.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위병소에서 근무자가, 정지, 정지, 라이트 꺼, 시동 꺼, 운전자 하차! 저는 시키는 대로 했죠. 그러더니 초병이 갑자기, 정지, 정지, 화랑! 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암구호였죠. 저는 당연히 복귀하자마자 정신없이 운행을 나가느라 암구호 따위는 숙지도 못했고, 알아볼 틈도 없고, 훈련 때 제외하고 야간 운행 경험이 없던 저로는 이론으로만 알고 있을 뿐 초병 검문 상황에 대해선 무지한 상태였고, 그렇게 하다 수많은 생각이 스치고 있을 때 갑자기 초병이 또, 화랑! 화랑! 아저씨, 저 죄송한데요, 저희 땡땡땡대대 운전병인데요, 주임원사님 선탑하고 운행 왔습니다. 암구호 모르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했고,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주임원사님은 차에서 내려서, 아,
이 새끼들! 아주 근무 잘 쓰는구만! 나 땡땡대대 주임원사야 이 녀석들아!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와서 문 좀 열어줘! 주임원사님은 역시 아무것도 아예 모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근무 초병은 주임원사님의 말을 가뿐히 무시하며 현재 야간 신원 확인 불가! 한 번 더 불응시 발포! 라는 소리가 들려왔죠. 사실 초병 아저씨는 FM대로 한 거라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위병소 가까이에 부대 차를 대었는데 모를 리가 없죠. 그냥 포상주가의 미친놈 아니면 초 FM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1분간을 대치하고 있는데 무언가 저희에게 총을 쏘려고 하는 낌새가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하필 안 좋은 상황은 또 한 번에 오는지 위병소 앞에 약간 내리막길이었는데 오는 길에 3단으로 적재해놓은 마스터가 비포장 도로에 흔들려서 어설프게 쌓여있었는지 3단으로 쌓아놓은 마스터 상자 몇 개가 쏟아지면서 우르르 넘어지는 겁니다. 바로 트럭 바닥으로요. 쿵쾅쿵쾅쿵쾅쿵쾅쾅쾅. 그러자 위병소에서 펑펑펑펑 그렇습니다. 이 초병 새끼 진짜 발포한 겁니다. 주임원사님이랑 저는 혼비백산하며 급하게 닷지 뒤에 숨었고 급하게 들리는 주임원사님의 목소리 아! 아 새끼야 엎드려! 벌집 타고 싶어! 아 알겠습니다. 거의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진짜 전쟁이 난다면 이런 기분일까? 와 뭔가 신기하다 라는 생각과 공포감이 한순간에 몰려왔죠. 진짜 이 상황에 닥쳐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포탄인지 실탄인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정신, 판단 능력 따위는 없었습니다. 진짜 잘못하면 총 맞고 죽겠구나 라는 생각만 들었죠. 그렇게 우렁찬 총성이 울려 퍼지니 깜짝 놀란 소초장이 뭐야! 하면서 뛰어나왔고 그렇게 신분 확인이 된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땡땡피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미친놈인 게 주임원사님이 엎드리라는 소리에도 전날 비가 많이 와서 바닥이 진흙바닥이라 A급 전투복을 버릴 수 없었기에 절대 엎드리지 않았죠. A급 전투복은 제 목숨보다 소중하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땡땡피 내에 들어가서 주임원사님과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었고 이내 소초장이 와서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주임원사님 아이고 진짜 총 맞으실 뻔하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 초병이 저 땡땡 상병 완전 초 FM이란 말이에요. 다행히 공포탄으로 쐈네요. 아이고 야 이 새끼야 웃겨! 나 머리 통에 구멍 날 뻔했다고! 어? 그렇다고 총을 쏘아! 내 군생활 30년 하면서 총 맞아보는 거 처음이다 이 새끼야! 그렇습니다. 그 초병은 그냥 군대에 미친 초 FM 병사였던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 주임원사님과 한동안 뻘쭘한 사이가 되었으며 다행히 이로 인한 징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고받은 대대장님도 아니 어떤 미친 새끼가 휴가 복귀하자마자 운행을 내보낸 거야! 라면서 극대노하시며 수송관과 폐급 상병 선임을 개털듯이 개탈탈탈탈 다 털어버리셨죠. 그로 인해 폐급 상병의 갈굼은 더욱더 심해졌지만요.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암고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암고 꼭 숙지하십시오. 유박.